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집에 지붕을 갖다가 새로 이쁘게 하시고 벽체를 갖다가 뭐 새로 이쁘게 하신다 그러면 이비인후과 의사는 집 안에 뭐 이 축대가 휘었대든가 벽이 휘었대든가 또 안에 있는 가구가 너무 많이 널브러져 있었고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됐다든가 이럴 경우에 가구를 양옆으로 쳐서 사람이 다니게 해주고 또 축대나 벽을 똑바로 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이비인후과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하겠죠. 양쪽에 이 코를 나눠주는 이 가운데 비중격이라는 애가 휘어 있는 걸 이제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그러겠고요. 처음에 먼지를 잡아주는 이 필터, 이 살덩어리가 남들보다 많이 큰 걸 갖다 우리가 비염이라고 표현을 하겠고요.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 입구가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이 방 안이 환기가 안 되고 방 안에 염증이 차는 걸 축농증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 위쪽 부분 천장 쪽에 보시면은 이 지붕하고 축대 사이에 이어지는 공간, 이 공간을 비밸브라 그러는데요. 이 비중격이 휘게 되면은 어느 한쪽이 당연히 비밸브가 좁아지게 되고 이쪽으로 호흡이 어렵게 되는 걸 비밸브 협착증이라고 합니다.